지난 18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항소심 6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전일빌딩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씨측 변호인은 자체 제작한 3D 도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일빌딩 탄흔은 각도와 궤적 등을 이유로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이미 1심에서 재판부가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